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친구들 기다릴까? 젠데리! 롤리야! 곤치야! 빨리 와! 나는 귀여워요!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예뻤어! 해봐. 빨리 와! 괜찮아? 지금 초점이 없는데? 뭐야? 어디 보는 거야? 비행 후유증이 지금. 너희 누구야? 어? 아 누구 왔나 봐요. 윌리엄! 아! 안녕하세요. 아, 좋대! 사진으로 서로 봤잖아요. 윌리엄 누구야? 윌리엄 안녕! 밴드리! 밴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야. 건우랑 밴드리랑 만났다! 아우, 식비 많이 들었겠어요. 치, 안녕! 안녕! 여기서 어디야? 건우 안녕? 아, 확실히 달콤해. 나은이 만나자마자 선물부터 풀잖아요. 부러움이 많아서 고마워. 뱃살이야? 너무나 차가워. 아, 둘이 동갑이지 참. 네, 네 살. 안 돼, 남잔데. 하지만 넣어줘.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지켜준대. 네, 동갑내기 친구들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롤리야, 여기 선물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롤리 누나, 감사해요. 야, 나은이가 그래도 동생들을 엄청 잘 살피네요. 이렇게 입도 닦아주고. 롤리야, 해줄게. 네, 네, 네. 거의 백두산 팀의 삼촌 역할을 지금 나은이가 하고 있어요. When the nights are cold and lonely. 오, 동생 잘 본다. 감사합니다. 벤틀리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 아, 3개월 차이구나, 둘이. 그거 엄청 먹고. 엄청 먹어요? 건우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제 토요일 지났거든요. 생일. 드디어 만난 먹방 형제 건우와 벤틀리. 못해 먹방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찍이 맛의 신세계를 깨우친 건 물론 평소엔 순둥이다가 공복일 때 눈에 먹을 것이 보일 때만 눈물을 보이는 먹방 형제. 먹는 자태부터가 남다른 귀요 미식가 벤틀리. 이에 맞서는 먹방계의 샛별. 오로지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행동파 푸드파이터. 왼손이 쥔 음식을 오른손이 모르게 먹어버려라. 행동파 푸드파이터 먹건후.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너는 엄청 잘 먹네. 뭔데? 뼈는 안 돼. 드디어 만난 슈돌 먹방 영재들. 잠시 후 세계의 먹방 대결 기대해주세요.